이채빈 다시 또 연습하고 왔습니다. 네. 자, 통문장 시작. Actually,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 chairs. Okay, table도 마찬가지 들이니까 tables, chairs, and beds 그겠죠. Okay, 뭐라고요? Luxury everything is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Ice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Too col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가 묻고 답하기 연습했고요. 네. 뭐라고 물으면 된다? Too cold. 뜻이 뭐예요? Too cold. 엄청 추운. 너무 추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How? 자, 지금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한다. 너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거 또 틀어서 보여줄까? 그러면 how 그다음. Are we going to be?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니? How are we going to be? How are we going to be? 했더니 대답이 We are going to be too cold. How are we going to be? We are going to be too cold. 그래서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Okay. 그래서 이번에는 in very warm sleeping bags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묻는지를 연습했었죠. 그래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Where? 뭐라고? Where? 어디? 라는 질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잘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her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라고? Sleeping이야? 갑자기? Sleep. Okay, 그래서 우리 어디서 잘 거니?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죠. 계획 묶기로 중요한 표현이라 했어. 특히 What are we going to do?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이 수업할 때 네. Be going to 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 왜?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뭐 할 거니? What will we do? What will we do? 그래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도 되고. What will we do? Okay. What will we do? 해도 되고.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will we do? 두 가지가 가능하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자, 여기는 생략된 말이 있었어. 어디쯤이었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었죠. 그래서 We'll have a hot breakfast. 여기에 생략된 말이네. 그렇죠. And then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Weird. 그렇죠? 오케이, okay, have하고 go의 공통점은 둘 다 하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다? We'll have. 우리는 갈 것이다? We'll go. We'll go. 됐습니까? and로 두 개가 연결진 거예요. and then으로. We'll have and then we will go. 우린 먹을 거고 그리고 그런 다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문장. Wow. Sounds like fun. 자, 그때 수업할 때 여기에 사운드가 아니고 이렇게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즈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줬는데요. 왜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즈라고 여기 S왜 붙어있나요?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 했죠? 네. 뭐가 생략됐을까요? 이유일까요? 그거. 네. 그럼 영어로 뭐예요? They. 뭐라고? 그것이 영어인지 그 영어로 뭔지 그동안 계속 했는데요. 그럼 이게 S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더즈가. 그렇죠. 더즈입니다. 더즈. 사운드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들리다라는 뜻도 있고 지금은 들리다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됐고 들리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니까 무슨 시예요? 바다시니까 to가 들어있으면 원래 모습 does가 들어있으면 s가 붙어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문장. In the afternoon We're going. We'll go. 양념시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 ice fishing. 오케이, 그래서 in the afterno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러면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른날을 시하러 갈 거야?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Where we go ice fishing?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도 will이죠. Will, can, should, may가 있다 했어.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예요? When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이런 거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이런 거 물어봤더니 대답이? We'll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뭐 그렇게 해주세요. In the afternoon은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는 we'll go ice fishing 뒤에 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강조하려고 앞에 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잘했어요. 훌륭하게. 예,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